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아들 친구가 와서 초등학생 같이 듣는데요.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름. 이름. 자,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아이를 가지면, 뱃속에 있잖아요. 태아를 이름으로 해서 일부러 정해서, 이쁘나, 개똥아, 아니면, 멋지나, 이렇게 싸나이 하면서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신혼부부들이. 그게 태아의 이름이 태명.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한자로 이름을 져주기 전에, 이렇게 한자로 이름을 져주기 전에, 아명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개똥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해야, 천하게 불러야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어서. 애기할 때. 유명한 집도. 개똥이, 응? 바보야, 이렇게 부르고 그랬어요. 오래 살으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자로 이름을 지면 초명이라고 해요, 초. 초등학교 쯤에 지는 이름. 근데 관례는 16세나 지금은 20세인데, 형이 인우고, 인규고, 네가 인우지. 근데 인자 돌림이지. 그게 학렬이 들어가는 관명. 이거는 족보에 올라가요, 나중에 관명.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황이면, 이황, 이렇게 안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름 대신에 부르는 이름을 다시 정했어요. 그걸 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황의 자가 경호예요, 경호. 태계의 이황 알죠? 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경호. 경호자네, 이렇게 불렀어, 아랫사람한테는. 그런데 이 자는,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요 이름이 자라고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호도 있어요, 호. 호가 뭐냐면 태계이황이야. 이름 아침에 앞에 붙이는 거야. 태계이황. 근데 뭐라고? 호도 당호는 집에서 부르는 거고 아호는 작품에다 붙였는데 추사 김정희 추사체 쓴 사람. 그 사람이 완당 예당 호는 여러 가지 있어요. 부를 호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처럼 부르고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별명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래서, 여기는 추사, 김정희. 추사. 이래서, 여기서, 근데 이름은 이태계라고 하죠? 이태계는 이름하고 연결해서 부르기도 했어요. 관작은 이정승, 김판서. 이렇게 해서 관직이 들어간 거야. 이 관명은 관례. 이렇게 관례라는 것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관혼상제. 관은 20살, 혼은 혼례, 상은 죽은 거, 제사 지내는 거, 관혼상제 해서 관례가 20살 됐어요. 성인식 한 거예요. 그래서 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관작이라고. 관작. 자기. 그런데, 살아계실 때 부모님 이름은, 송가의 영자, 뭐 경자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함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돌아가실 때는 저희 아버지, 아버님 휘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또 휘자가 뭐냐면 왕이 사용한 이름을 휘자라고 했어. 그래서 휘자는 꺼릴 휘자야. 왕도 꺼리고 죽은 사람. 꺼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 충무공 이순신. 한 것처럼 이렇게 붙여주는 걸 시호라고 그래. 죽은 다음에 붙여주는 건 시호. 이렇게 이름이 되게 태어나서부터,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르륵 이름이 여러 개야. 근데 요새는 예명도 있지. 연예인 예명도 있고, 그지? 특히 요즘에는 뭐, 호 대신에 많이 뭐 쓰여? 닉네임 쓰이지? 근데 닉네임을 초등학생들이나 얘네들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나는 멍퉁이, 똥망구리, 바보, 이렇게 정하면 자기는 바보로 사람들이 불러주는 거야. 이 장면바오라는 음행오행으로 짓는데, 이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그 울림이 너한테 전해지는 거거든? 근데 닉네임을 나는 멍청이, 이렇게 정해, 애들이. 그럼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처음에 저는 동은 동그라미고, 그죠? S자를 이렇게 가면 위는 화고, 불. 아래는 샘, 물이고, 그래서 태극기를 형상화하는 걸로 동화샘. 동화를 좋아하는 선생님. 동화의 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물하고 불이 있으니까 너무 맨날 티격태격해서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서 이걸로 바꿔왔어. 원해 고모가, 동생이. 동아샘이란 건 뭐냐면, 이 논에 있는 여기에 샘터라. 감을 때 쓰는, 길러가는 샘. 이런 게 동화샘이야. 그 다음에 동화샘인데, 이 아점이 버금아자야.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센게 아니라, 그냥
두 번째, 좀 겸손하게. 그래서 동아샘이야. 그래서 동아샘, 원래는 동아샘 썼는데 이게 너무 강력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동아샘으로 바꾸니까 평온하게 생각나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바꿔온 거야. 그래서 이 닉네임 쓸 때는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꿈, 고민의 정체성,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써야 되는데 닉네임 호가 바뀌는 거 호나 똑같이 계속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 근데 본인이 바라는 꿈을 담은 닉네임을 한번 생각해서 자기 이름 만들듯이 한 번쯤 진지하게 만들어 봐야 되는데 예, 이름에다가 닉네임 뭐예요? 그랬더니요 저는요 남자요. 그러면 자기 특징이 없는 거라고. 자기 꿈을 담아서 닉네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알겠죠? 네, 동화쌤입니다.